아니 0828하고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이놈이 대뜸 어, 난 완한 아버지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아버님. 그래서 내가 이거 아빠한테 이르려고 전화를 했지. 나도 걔네 아버지가 싫어. 바나나 유튜브.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얘기해 줄게 곧가봐. 그래 어른이 그래 재밌다. 어른이 어디가 재밌다 말아. 아하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재미가 없다 인생이 그런 주제였잖아. 아 뭐 존나 재밌는데? 어릴 때 어른으로서 어른이 와 지금 너무 행복해. 어른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사람 사는 느낌 나고 너무 좋아. 어, 못했던 거를 확실히 좀 여러 명 만나니까 기분이 좋긴 해. 하면서 재미도 지는 거잖아. 술도 먹고 술도 먹고 너가 운전도 할 수 있고 내 돈 주고도 안 먹는 이 커플. 아니 그리고 이미 대학교 가면서 이제 또 고등학교로 달라졌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어른 때 못해봤던 걸 해야.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던가 돈을 번다던가. 근데 넌 이미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럼 뭐 할 수 있어? 안 해본 걸 해야지 어른으로서. 뭐 도박. 강원랜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강원랜드로 가면 되잖아. 너 지금 20살짜리 도박을 너 그거 알아? 꽃가미는 이렇게 방송할 때 부모님이 보셔. 알아 부모님이랑 친해. 누가? 내가 부모님. 아버님 이 0828가 그 피 같은 딸 꽃가면 도박 권했습니다. 아버님 유튜브 한 편만 뽑을게요. 제일 쓰레기 아니에요? 강원랜드는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너도 했어? 프리형 일단 하지 계속. 아 프리형 오병도 레전드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 사람을 패봐. 그치 아버님 보고 계시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 나 합법적으로 때려도 돼? 아 때려도 돼. 어, 때려 되려고 했어 방금. 투자? 아니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꽃가미가 뜻이 있었어. 그거는 학생 때도 할 수 있었지. 하는 거 있어? 엄마가 대신 해주셔. 내가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 어머님이 요리를 못하셔서 우리 집에 밥솥이 없어. 투자는 잘하지. 이거 패드립 아니야? 패드립 아니야? 이거 줄여서 말할 수 있어. 너희 엄마 요리 못하고 투자나 해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내가 어머니랑 친해. 누구 맘대로? 난 거기 그 첫째 아들이야 지금. 근데 어? 그거 알아?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엄청 무한 신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번 따라다니셨지만은 우리 집 합방할 때는 안 따라오신 적도 있었어. 형 나랑 아빠 안 따라오셨어. 우리 부모님 나도 무한 신뢰하셔. 이거 무슨 자동차? 아 근데 잠시만요. 내가 더 친해. 어, 아니 잠깐만 너 어머니랑 어디까지 대화해봤어? 아버지랑 뭐 근데 건축 얘기해봤어? 꽃가미 아버지랑 형, 차 얘기해봤어? 형 꽃가미 아버지랑 골프 쳐봤어? 너 어디까지 걸어봤어? 형 꽃가미 아버지랑 같이 걸어봤어? 아, 꽃가미 아버님이랑 골프 쳐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걸어봤어? 2개월 감사합니다 집 초대해봤어? 아 형 골프 아, 집 초대 얘기해봤어? 아 얘기해봤지. 너 캐나다 집까지 가봤어 아버지가? 아니 캐나다 집을 어떻게 와 아버님이? 그거 봐 우리 집 놀러 올 계획 있으시잖아. 아, 있으신 거면은 아버님도 오실 준비 됐지. 전화해봐. 캐나다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정리할 수 있어. 내줄 거야? 내줄게. 어? 어? 너가 오는 거? 나랑 아빠, 엄마. 나도 정명호 씨 데려가줘. 나 내줘. 영호 뭐야 씨. 우리 명호 씨도 데려다 줘. 아 형님 아빠 싫어. 아 그래. 우리 아빠 싫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탈룰라. 안 돼. 탈룰라고 나발이고 있다는 발언이 진짜 내 딸 싫더라고 버렸어.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이런 작은 이슈를 크게 키우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야. 하지마. 여기까지만 해. 방금 보실 일 없으시잖아. 나는 이거 유튜브로 만들면 아빠가 아 왜 내가 더 친하긴 해 아버님. 근데 내가 애초에 스트리머들 중에서 아버님이 처음 본 사람이야. 꽃가마 꽃가마 어머니께 전화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이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물어만 주면 안 돼? 아 진짜 내기 할래? 어? 내기? 나 박서준이 내기 오케이. 왜 얘 밥을 사줘? 아버님 박서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사드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미래 쪽으로 당연히 나도 매번 사드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야불이 안 돼.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 이 형 진짜. 나 이건 야불이 아니야. 진실이 돼. 진실이에요. 어? 식사가 더 중요하네. 아빠, 저 방송 중인데요. 공파 형이랑 와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좋은 사람. 하나 골라도 돼? 아니야, 한 명 골라야 돼요. 그냥 그럴 거면 누가 더 잘생겼냐고. 아, 그냥 잘생겼다. 아, 그럼 아빠. 그러면 와나나님이랑 공파형 중에서 누가 더 잘생겼는지. 아빠 언제 중이야? 나 제일 통화해. 네. 이거 근데 아버님이 착하시다. 와나랑 상처받지 말라고. 엄마? 어 엄마. 엄마. 한 번 나쁜 적이 없어 진짜. 엄마.
나 방송 중이거든? 그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해 주면 돼. 궁파형이랑 완아나님 중에서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엄마 티잖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야, 굳이 한 명을 조금 더 잘생긴 사람. 뭐 누가 더 친한지. 아, 누가 더 좋은데 누굴 더 좋아해? 누가 엄마랑 좀 더 친한 사람 같아? 내가 쫀득님으로 할까? 아니 두 명 중에서 더 신뢰가 가는. 그럼 둘 중에 더 신뢰가 가는 사람. 완아나님? 알았어 엄마. 아 끝나. 나 저기 뭐지? 밥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괜찮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지금 엄청 기분 좋아 보여. 근데 공파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걸 하자. 그렇잖아, 아니 나이가 많으니까. 공파 아직 늦어서 그래. 어머니께 좋게 하신 건데 내보니까. 아니 형 어머니 된 적 있어? 박격호, 박준석, 이등. 심지어 난 비방용으로 난 세 번 됐지 않나? 비방용으로 집까지 왔어. 집까지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얘기했었지.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 그냥 의리 자신 것 같은데.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보기엔 너가 더 훨씬 신뢰감 있는 사람이야. 범해지네. 아니 난 쓰레기야. 부모님이랑 술 먹어봤어? 난 술 안 먹어. 그래서 신뢰감이 좀 부동이니까. 그러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신뢰가는 사람이 밥 사줘라. 이게 신뢰감 쌓아야지 이제. 형은 진짜 대단하다. 밥 사줄게. 밥 먹자 이따가. 오마카세 먹는다니까 오늘? 오케이. 이건 가능 벽제라디? 저 참고로 최근 3일 동안 먹은 거 편의점에서 그 운동한다고 닭가슴살밖에 없거든. 그 동안 까봐 그러면. 아 진짜 동작 까봐 이 새끼. 근데 얘 왜 이렇게 편숙해졌어 얘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교통사고 갔단 말이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얘가 우회전하다가 날 못 보고 그냥 박아버린 거야. 근데 난 내리자마자 나를 완전 피해다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혹시 술 마신 건 아니죠? 아 괜찮으세요? 아 그럼 다행이다 이랬는데 아 졸음운전 했나봐요. 내가 왜 이렇게 못 봤지? 막 이러신 거야. 아 괜찮아 일단 보험사 부르고 처리하시죠. 다음날 내가 병원 가는데 보험사에서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셨네요 이러는 거야. 10대 0으로 힘들 것 같고 7대 3으로 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면 충돌이라고 우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거 다 하고 원래 소송 끝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다렸거든. 그니까 그냥 10대 0으로 하자 하고 그냥 연락 왔다. 그날부터 이제 딱 예착하게 얘기하기 좀 갖다 버렸더니. 근데 그 아줌마 먼저 잘못한 건 왜 우리 아빠한테 뭐라 그래? 몰라 그냥 다 싫어 이제. 편의 아빠 싫어. 너 정명호 씨한테 당황할 거야. 아버지 저 방송 중인데요. 아니 0828하고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이놈이 대뜸 난 완한 아버지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그래서 내가 이거 아빠한테 이르려고 전화를 했지. 나도 걔네 아버지가 싫어. 그놈은 내가 좋아해. 아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아,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냥 쌍방을 해버리지. 아빠끼리 싸웠네.